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이 왜 그럽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여러분은 중국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중국산 안 좋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왜 중국산은 안 좋다라는 인식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솔직히 중국산이 다른 나라 선진국의 제품보다는 수준이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중국보다도 훨씬 못 사는 나라들의 제품들이 평가가 더 좋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단적인 예로 베트남산과 중국산이 있을 때 중국산은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반면에 베트남산은 아무런 인식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제품을 못 만드는 것도 아닌데 우리 세계 사람들이 왜 우리를 싫어하냐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잠시 경제와 국제 정세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냉전이 끝난 게 1990년대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개방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도 1980년대와 90년대부터죠. 그러다 보니까 냉전이 끝남과 동시에 중국이 개방을 함으로써 서양 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합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였을 거예요. 인구도 많고 땅덩어리 넓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국의 인구가 하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낙후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엄청 쌉니다.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선 이렇게 생각하겠죠. 어? 중국에다가 공장 세워가지고 이렇게 물건 생산하면 이제 싸게 이제 물건 만들 수 있겠는데?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중국에다가 서양 기업들이 공장을 우후죽순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사회시간 때 배웠던 개발도상국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기술력은 없지만 값싼 인건비로 많은 양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니 말이죠. 근데 기술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들이 전부 다 질이 안 좋아요. 과자에서 벌레가 나왔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 휴대폰이 터졌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 이어폰이 한쪽만 있는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식으로 기술력이 없는데도 제품들을 계속 생산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저질스러운 제품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게 다른 나라로 수출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중국산에 대한 인식도 나빠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현재까지 이어진 것이고요. 사실 이런 현상은 한국이나 일본도 겪어봤습니다. 모든 나라가 한 번쯤은 겪어보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겪어봤냐면요, 바로 산업화 시절 때 겪어봤는데요. 인건비가 싸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의 기업들이 그 나라에 공장을 짓게 됐는데 기술력이 낮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는 제품이 생산이 되고 이게 수출이 되다 보니까 인식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재는 중국의 기술력도 많이 올라온 상태고 경제적으로도 성장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자국 우선주의 경향 때문에 많은 기업의 공장들이 동남아로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몇 년 뒤에는 현재의 메이드 인 차이나 인식이 메이드 인 베트남, 메이드 인 인디아 등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결론, 기술력이 없는 중국의 많은 기업들의 공장이 위치하게 되면서 질적으로 떨어지는 제품이 중국에서 수출되다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가 부정적인 인식으로 바뀐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상식이 100g을 달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